네, 파워 서플라이의 신세계 오늘 박강일 군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일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 고문관 모시고 저희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인 가성비의 VA 01을 보셨고요. 거의 뭐 이펙터계 베일톤이 나타났다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이 베일톤 미니였고 이번 시간이 그냥 베일톤. 대퍼? 네, 대퍼 정도 대퍼 되겠네. 미니. 지금 이번 시간은 대퍼 좀큰거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퍼 이 대퍼가 아니고요. 네, 정말 아까 너무 이 VA08이 이게 01도 물론 놀라웠습니다만, 이건 정말 그거의 럭셔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유저가 팜플릿이랑 뭐랑 뭐다 많이 들어있네요. 이게 결국에는 뭐 그때도 이런 거 강일 다써 씨가 있네요. 네.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밀리암페어 개념이 이제 밥의 양이잖아요. 네. 볼티지 개념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종류고. 그런데 이 암페어가 보통은 이제 9볼트에 100밀리암페어가 기본적으로 쭉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기본으로 9볼트에 500밀리짜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밥 이거나 양을 네가 얼만큼 먹을 수 있든지 그 먹든지 이상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먹을 먹어라. 수 있으면 다 먹어봐 이런 거죠. 호텔의 뷔페 같은 아,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뭐 뷔페 퀄리티 자체가, 준비성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즉석 요리도 있어요. 네. 볼트도 이제 먹을 수 그렇죠. 있는 것도 네. 바꿔서 주고. 그 앞에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스테이크 구워주고, 아, 네. 뭐 즉석 계란 후라이 제공. 해주고 막 네.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딱 이게 있네요. 가격이, 근데 이게 딱 보면은 2배 이상의 그런 공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000mAh를 제공을 합니다. 아, 이거 한꺼번에. 2000mAh 2000mAh 한 번에 다 쓰기도 어려워요. 보통 부두랩 이상의 좀, 네, 그렇죠. 네, 그런, 사실 1000다 쓰기도 우리가 그 쉽지 않다 말씀드렸었는데, 12V 2000mAh까지 네. 제공이 되고요. 1에서 6포트가 9V DC 500mAh, 그리고 AB 포트가 9V, 12V, 18V로 설정을 해서 최대 800mAh까지 이 와, 즉석 요리 코너가 여기 있네요. 준비되어 네, 있고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따다닥 네.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 케이블은 DC 케이블 8개와 전압 승압용 Y 케이블, 네. 플러그 타입은 뭐 스트레이트 곱하기 2, 그리고 뭐 전류 분배용 Y 케이블 뭐 해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펙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됐습니다. 네. 네,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무게는 정말 생긴 거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고요, 예쁘고요. 그래도 그 아까 거보다는 아까 거보다 무겁습니다. 좀 있네요. 이거는 자 스마트폰 우리가 두개 아까 정도. 네, 145g이었는데 이거 238g. 그래도 네, 가볍네요. 그냥 돼지갈비 가볍네요. 1인분 정도. 네, 네. 웬만한 그냥 저 꾹꾹이 이펙트 정도밖에 안 네, 돼. 그렇죠. 238g입니다. 아주 가볍네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탈 오디오가 일본에서 이제 하이엔드 잭을 만들던 그런 잭으로 네. 브랜드였는데, 케이블로. 독일에다 수주를 줘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있어서 가장 집착증이 강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만들고요. 네. 그렇게 만들었으니 뭐 기술과 가격이 진짜 최적의 네. 접점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01에서도 봤지만 페인팅이 정말 예쁘게 잘돼 있어요. 아, 이거 이런 것도 이거는 지금 비싼 페인팅이가? 분체 도장에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케이스만 해도 비싸거든요. 아, 헤어라인이 들어가면 알루미늄에 네. 여기 보시면 뒤쪽에도 보시면 머리카락 같이로 그렇죠. 이렇게 이돼 있는 헤어라인, 거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그 핸드폰들, 이제 네, 그렇죠. 휴대폰들 보면은 요런 식의 디자인들이 꽤 많이 사이드에만 있었죠. 들어가는 네, 그런 디자인인데, 이걸 전체에 다 해놨어요. 네, 한번 잘했네요. 요것도 까볼게요. 네, 여기 이제 가보겠습니다. 써 있거든요. Do not open. 네, 네. 써 있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애청자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까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리만 감전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까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저희 이제 시연용 샘플이고요. 이거는 뭐 재결합 후 절대 뭐 재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그래도 불안하시다면은 꼭 구입하시기 전에 볼트 부분에 혹시라도 흠집이 가 있는지, 예, 개봉이 보십시오. 흔적인지, 야, 절대 그럴 일 이게 없을 좋네요. 겁니다. 이건 더 좋네요. 이거는 야, 엄청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데요. 정리정돈이 트랜스가 무시무시하게 돼 있네요. 이게 네, 잡아주시면 네. 여기 트랜스가 있는데, 이게 독립 접지로
네, 들어가는 거. 이게 다 독립 접지라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사실은 접지가 하나만 돼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간섭이 트랜스에서 한번 걸러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것도 퓨즈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아니, 여기는 지금 레귤레이터가 아, 두 개나. 예. 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아, 여섯 개가 있네요, 지금. 레귤레이터가 있어 가지고 네, 네. 안정된 전압 안정을 공급하고. 요거 큰 거는 이제 전압을 다운 시켜 주는 거고요. 어, 그렇고요. 네, 요거는 정류를 시켜 주는 거고요. 어, 어. 그리고 콘덴서류는 당연히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 주고요.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와, 보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이거. 그리고 LED가 또 이건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요게 보시면 이거 다시 조립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네. 내부 충분히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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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앞에도 써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그린이 고, 레드가 스톱. 레드가 스톱. 네. 요게 불이 들어올 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괜찮은 거. 네. 혹시나 빨간 불이 들어오면 빨리 빼세요. 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뭐 지금 뭐 밥을 딴 데로 먹이고 있거나 네. 뭐 덜 먹이거나 네. 과하게 막 퍼 먹이고 있거나 네.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바로 빼시고요. 네. 파워에서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사용하시는 거에서 혹시나 쇼트가 아, 났을 때 이펙터에서 쇼트가 날 수가 네. 있죠. 네. 다른 이펙터들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기본 보호 회로가 장착이 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01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잘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좋네요. 전염성이 없어요. 네. 네. 가격이 그, 보통 파워가 그, 죽으면은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다 그렇죠. 가는데 아, 그 맞다, 포트에서만 맞다. 딱 끝나는 네. 고기 아, 하나에서 끝나는 걸로 독립적인 네. 이거 한번 네. 전원을 넣어보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자, 이거 전원을 연결했고요. 이거 뭐 아무나 꽂으면 되는 건가요? AB만 빼고 없죠. AB. 네, AB에다 꽂으셔도 돼요. 지금 다 구불 투로 구분돼 네. 있어서 아, 알아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은은한 네. 불이 딱 들어오네요. AB에도 꽂았고요. 네. 뭐 하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 스위치 이렇게 탁 옮기시면 이제 빨간 불 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가 불을 나겠죠. 네. 근데 오. 앞에서 끊어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빨간 불로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걸 실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네. 네.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노말로 꽂아 보겠습니다. 해다 꽂았을 때 이렇게 초록색이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스톱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 되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다. 고해도 된다. 네. 고해도 된다. 녹색. 네. 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바로 뽑아 주셔야 네. 돼요. 이거는 이제 네. 근데 색깔이 지금 좀 까만색, 빨간색, 흰색. 네, 좀 그러네요. 고스톱 네. 얘기가 나와서. 아, 예. 네. 느낌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꽂았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제 고박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바로 조심해라. 네, 바로 네. 빼라. 아하. 어쨌든 그 색깔로 알려준다는 건 네. 아주 좋네요. 아, 이거 아주 은은하게 이쁘게 잘했네요. 네, 좋습니다. 참 나에게 불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말 그대로 정말 그린 라이트를 그냥 네. 바로 딱 보여주는 네, 그런 VA08의 외관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아, 근데 자. 요렇게 1번보다 더 고급스러워서 아, 훨씬 디자인적인 네. 부분도 그렇고 퀄리티적으로도 그렇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예쁩니다. 지금 이게 500mAh가 지금 여기 코러스에 공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얘도 좋아하겠네요. 얘도 좋아하죠. 그렇죠. 넉넉하죠. 더 땡겼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볼륨이 인풋 볼륨, 아웃풋 볼륨이 높아지면 전류를 많이 땡겨서 먹거든요. 아, 그럴 때 조금 더 올라갈 그러니까 이미 표기 돼 있는 것 자체가 더 먹여라 그러고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펙터에서도 그거보다 더 먹이니까 풍성하게. 그죠. 아예 네. 내가 뭐 양이 있더라도 네. 뭐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면 좀 더 기운 나고 뭐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죠. 네. 뭐 왠지 불도 밝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왠지. 아무래도 레귤레이팅이니까 정류가 똑바로 네. 잘 되면 소리도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위에 급으로 올라가시려면 이제 트랜스가 내부에 장착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답터 파워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꽂는 거죠. 220V로 예. 네, 그걸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요거는 그건 비싸죠. 30만 원대. 네.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네.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어쨌든 보시면 네. 9V에 500mm 써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공간계를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스에서부터 뭐 부티크 뭐 딜레이 뭐 예전에 프리더톤 하셨을 네. 때 뭐 괴물 같은 그런 스튜디오급들 네. 스트라이먼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실 있고요. 수 있고요. 멀티까지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800mAh 같은 경우는 멀티가 그 정도 하죠. 네, 멀티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네. 18V, 12V 같은 경우는 진공관 프리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까지도 맞다. 네. 18V더라 뭐. 네, 그렇군요. 네. 18V에
아마 800mAh 정도까지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진공관류의 이펙터를 좀 겨냥을 하고 만든 네. 양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다 됩니다. 네, 다 거의 다 됩니다.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각 포트에다가 무슨 이펙터 쓸 수 있는지까지 오늘 기술고문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5화 쉑터의 PT 스탠다드 메이플 모델이었고요. 여기 밑에 네 오랜만에 깁더 텔레캐스폴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뭔데? 텔레캐스 원래 깁더 그 저기였는데 스트라토 캐스폴이었는데 네. 네. 텔레캐스폴로 바꾸셨죠. 네 오랜만에 와서 좋은 기어 보고 가네요. 60만원대 국산 내추럴 바디 텔레를 보니 오래전 나왔던 콜트 OEM 국산 펜더가 생각나네요. 강력한 쉑터를 사용하던 시절 악몽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 친구는 블루스 할 맛 날 것 같습니다. 흐흐흐 한줄평 너의 이름은 점점점 이렇게 주셨네요. 네 키미노 나와. 네 이게 나와. 저기 확실히 펜더와 굉장히 많이 헷갈릴 만큼 네, 네. 네 그래서 너의 이름을 확인해보니 쉑터였더라 뭐 이런 한 줄평 주셨습니다. 네, 깁더 텔레캐스폴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이게 그 제가 요새 그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한 줄평 한 줄평이 아니라 거의 지름평에 가까운 걸 드려야 될 것 같네. 이거 없이 이펙트 보드 꾸미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꾸밀라 그러는데 이거 판매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아 괜찮다. 네, 괜찮네요. 자기 기어 자랑. 네. 네. 저는 아 그거 뭐죠? 그 왜 다리 위에서 장수가 서가지고 내 뒤로 지나가려면 나를 쓰러뜨리고 가라. 아 장판파. 네, 네 장판파. 장산가. 네 장판파. 장비의 네. 장판파. 장판교. 장판교. 네. 네. 장판교. 장비 같은. 파워 서플라이인 것 같아요. 이걸 넘고 위로 올라가려면 너무 어렵고 네. 이거 아래로도 정말 말도 안 네. 장판교의 장비 서플라이다. 네. 네. 장판교의 장비 같은 색깔도 아주 술 네. 먹은 장비처럼 네. 얼굴이 그런 붉은 세련한 느낌으로 네. 나를 밟고 가라. 네. 나를 판교의 네. 장비 서플라이.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펙터계의 데일톤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파워서 바로 이게 베이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야 이게 정말 이 넉넉한 어떤 인심과 이런 것들이 인심이요? 500mAh 인심 네. 아니 근데 진짜 아유, 500ml는 먹어야지 뭐 이렇게 내놓는 그런 느낌 네. 시골 인심의 호텔 뷔페 이렇게 드려야겠어요. 그렇죠 네. 양질의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네. 양도 많아 네. 넉넉하게 먹게 아 왜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만들 수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게 그랬겠죠. 네. 야, 이거 하면서 그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예전에 부드랩을 리뷰를 했었는데 아 여기에 트랜스만 달리면 그러니까 이거 네, 여기에 트랜스만 달리면 부드랩을 네, 네. 이걸 쓰러 부드랩을 쓰러뜨릴 것 같은데요. 장판교를 네. 아 이거 부드랩이 위에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트랜스 들은 것도 트랜스 들은 것도 나오면 네. 아주 네. 알겠습니다. 꼬맹치 준비되셨습니까? 네. 몇 대? 몇? 15만 8천원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네. 올라갔네요. 네. 점수가. 네. 야 이거 9.5 3개면 연장원은 노려볼 만한데요 네. 지금. 파워서플라이 파워서플라이에 9.5 3개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과한데 점수가. 안 그럴 수가 소리가 나는 없어서. 것도 아니고요. 과하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오늘 그걸 연말에서 회의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워 서플라이를 과연 넣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파워 서플라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이게 딱 스펙만 보고 우리가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 우리가 탁상 행정 아니었냐. 아니 근데 이건 참. 같이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그렇긴 네. 한데, 뭔가 주면서도 이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면서도 뭔가, 뭐, 아, 이게 줘도 되나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하겠죠. 왜 케이블은 안 주냐. 아, 네, 그렇죠. 네, 케이블은 네. 연장. 이거 뭐, 액세서리 아니냐. 네, 아니냐 뭐, 네 저,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네. 만약에 연장 후보로 올라간다면, 그때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연장원으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럴 고민 조차 없었는데, 네, 얘가 9.5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파워 서플라이가 9.5를 받아가는 날이 오네요. 그럼 뭐 스트랩은 몇 점이냐 뭐 다 난리할 거 아니야. 막. 그렇죠. 이게 뭐 만 원인데 이렇게 질긴데 뭐 10년 썼는데 아직 네. 소리 난다. 이렇게 쫙쫙 말하면
이런 한두푼도 없거든요. 한두푼도 없어 그러고. 네, 이건 예. 저희가 회의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부 회의가 필요한 이 부처 네. 네. 파워 서플라이 VA08 마크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끼리 하기에는 좀 부족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또 기술 고문관 강일님 모시고 또 리뷰 진행하도록 네.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언제든 네, 오늘,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좀 중대 발표를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유튜브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튜브 앞에다가 광고를 안 붙였던 게 이게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많은 그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편안하게 광고 없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광고 없는 그 컨셉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컨텐츠가 좀 늘었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가 새로 생기면서 네. 이 라인업이 좀 더 다채로워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패널 분들을 계속해서 모시다 보니까 네. 이 제작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한계를 느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광고를 네. 삽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광고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 앞에 5초 뭐 한 10초 네. 이렇게 좀 서로 이게 좀 참아가면서 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컨텐츠로 식견을 넓히시고 이런 윈윈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 삽입을 결정을 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탐 및 여러 탐들 탐. 네. 탐타라 탐탐탐 네, 탐타라 탐탐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